지연아, 우리 꼬야한테 오늘은 특별히 미리 맛 좀 보여줄까? 안 돼요, 꼬그리 아저씨. 이제 보리밥의 재료들을 예쁘게 올려야 하는 걸요. 꼬야, 조금만 기다려, 알았지? 알았어, 알았어. 꼬야는 기다리는 것도 잘해. 바란다. 그럼 안녕. 희연아, 빨리 맛 좀 보자. 알았어. 맛있어요. 달콤한 사과가 사각사각 씹히고요. 싱싱한 새싹도 씹히고요. 쇠고기 맛이 아주 고소해요. 매운 고추장 비빔밥보다 훨씬 맛있어요. 아, 희연아. 한 입만. 뭐야, 잠깐 기다려.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좀 보고. 여리아 선생님 들으셨죠? 예리펑, 저리펑, 펑, 펑, 펑. 안녕하세요, 꼬마 예술사예요. 그래, 요리 속에 좋은 사과를 먹으면요, 눈이 좋아지고요. 몸 안에 쌓인 피로물질을 없애준대요. 또 검은 깨를 먹으면요, 동의보감에 의하면 머리가 좋아진대요. 그래서 최고의 두뇌 건강 식품으로 손꼽힌답니다. 그 외에도 비타민이 풍부한 새싹, 단백질이 많은 쇠고기가 많이 들어가서요, 영양맛점 비빔밥이랍니다. 사과 비빔밥 잊지 마셔요. 펑펑펑. 맛있다. 제가 두부를 먹고 고구마 두부 케이크가 됐어요. 그 맛이 궁금하시다고요? 다음 주를 기다려주세요. 사과를 먹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. 아, 그렇다면 사과 비빔밥. 사과는 채를 썰어서 설탕에 재워주세요. 양념을 채운 쇠고기는 달달달 볶아주세요. 달달달 볶아주세요. 간장식초랑 감은 깨 보리밥 담고 새싹 채소 올리고 절인 사과랑 볶은 고기를 담아 비빔 소스 올리면 맛있죠? 사과 비빔밥. 사과 비빔밥. 과일로 만든 특별한 비빔밥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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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
하면 사과 비빔밥.